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네. 북미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와 이제 캐나다 한 점 차이를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이번 주 여행을 보고 난 다음에 승리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 주에도 여행 의뢰 내용인 버킷리스트 여행지 여행기가 계속되고요. 네. 영국 BBC에서 이미 추천을 했죠.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할 곳. 공교롭게도 라스베가스를 놀러오는 해외 방문객 중에 한국인이 7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아요? 많이 가요. 그리고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또 네. 라스베가스가 7위였고요. 아, 7위예요? 예. 7위, 7위. 아하. 그리고 77. 뭐가 70? 아, 77표 나왔죠. 77표 나왔죠. 아, 이거 뭐지? 불길한데. 아, 로키 산맥은 뭐죠? 로키 산맥은 세계 10대 절경 여행지 중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겠다. 아니, 이거는 무슨 달력도 아니고 그냥 그림 앞에서 그냥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키 산맥, 알프스 산맥 이런 건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말 두 곳 다 대단한 여행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런 만큼 여행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수고해 주실 우리 여행 설계자분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소유다솜 씨의 라스베가스 여행기 그리고 이기우, 이경 씨의 캐나다 여행기가 77대 78. 네. 지난주에 진짜 정말 라스베가스를 탈탈 털어 오셨습니다. 근데 네. 이번 주에 뭐 보여줄 게 있을까 이런 또. 왜냐면 저 일본까지 해서 출연이고 출연했는데 지금 거의 다 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웰컴 사인에서 임진이사 찍었고. 임진이사 찍고. 그래서 쇼, 화장실쇼 보고. 이거 네. 다 무료예요. 네. 뷔페 먹고. 아. 뷔페. 놀이기구 타고. 놀이기구 슈퍼카 타고. 햄버거 먹고. 리무진 타고 클럽 가고. 아. 네. 진짜 할 거 다 했는데. 다 남았어요. 더 있습니다. 더 근데,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저쪽 팀은 스키 타고 자연 보고. 어? 자연 보고, 자연 보고, 자연 보고, 사슴 먹고, 사슴 먹고, 자연 보고, 고기 먹고, 자연 보고. 근데 배틀 트립 나는 자연이었죠. 두 분이 점점 사슴이 되고 착해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뭐 저희 일정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뭐 로키 산맥에서 시작해서 로키 산맥에서 끝났죠. 로키에서 끝났어요. 네. 로키 산맥에서 자고 나란? 자고 자란. 나고 자란이죠? 아, 이거 저게. 로키 산맥에서 나고 자란. 자연이 일단 나죠. 그렇죠. 나고 자란.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나고 자란 사슴과 뭐 야생 멧돼지 고기 이색적인 맛을 좀 즐겼고 또 스키로 한번 또 트레킹으로 한번 이 자연을 마음껏 즐겨봤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반응 좋았던 게 나무 사이로 스키 탔던 아, 이기우 씨의 스키 실력. 게임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도 좀 절경이 나오나요? 네, 저희가 로키 산맥에 맞먹는 엄청난 절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하면 또 생각나시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의 눈물을 쏟았어요, 이 장소에. 울었어요? 아, 이거 처음 간 건가요? 네, 왜냐면 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은 분들의.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아니,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의 정말 그런 유흥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는 그런 캐나다 시내, 저희도 이제 놀고 좀 먹고 네, 마시고 좀 유흥이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야지. 캐나다의 정말 시내 놀거리를 한번 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야, 거기에 안주로?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무언가를 드디어 이뤘습니다. 어? 저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소원을 작은 소원. 네, 이번 기회에 소원을 이뤘어. 진짜? 네. 아, 어떻게 해? 소원을 이뤘다는데. 네. 영화로 치면 너무 다른 영화 두 편을 보는 기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 그 라스베가스 캐나다 점수 차이가 딱 1점 차이 아니겠습니까? 77대 78. 네. 네. 배틀트립 최초로 4회에 걸친 결과를 모아서 최종 승리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정한 평가해 주실 판정단 100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부터 자, 떠나볼까요? 자, 오늘 우리 떠날 라스베가스 지도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자, 11시간 걸려서 도착한 라스베가스입니다. 오늘 가는 데는? 자, 허리 앞에 또 그랜드 캐니언이 딱 붙어있죠. 아, 바로 붙어있네요. 4주 특집할 만하네. 그랜드 캐니언이 진짜 크죠? 네, 이름이 그랜드 캐니언이잖아요. 스몰 캐니언이 아니라. 네, 너무 커서 네. 구분을 사우스림, 웨스트림, 노스림, 이스트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투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스에 맞게 골라주시면 아, 되는 거고. 그, 너무 넓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희는 웨스트림을 갔어요. 웨스트림은요,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 속하지 않은 원주민 사유지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오. 그래서 캐니언 빌리지에서 서쪽으로 허인레스트까지 이어지는 계곡이 총 길이가 무려 13km나 되고요. 아. 총 9개의 전망 포인트까지 오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랜드캐니언에서 가장 석양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해질 무렵이 되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그랜드캐니언 웨스트림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7가지인가요? 저번에 7가지 했는데 또 7가지가 있어요? 그럼요. 저희가 행운의 7로다가 준비를 예, 네. 했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야, 라스베가스에 7가지 14가지를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와, 사실 4박 5일이면 정말 소개를 위한 여행이지 아. 네. 좀 짧거든요. 미주는 사실 일주일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사실은 북미는 열흘은 가야지. 예. 네? 자, 콜멘트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예. 다 같이 라스베가스로 향하여 빰빰! 잠들지 않는 도시. 아, 이거 좋았어요. 예! 아, 이거 좋았지. 아, 이거. 아, 나 이거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건 못하겠어. 먹어야 돼. 먹고, 먹고, 또 먹고. And one. 일단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가 크랩을 먹고 프리몬트 거리로 갈 거야. 와, 오늘도 빡빡하네요. 라스베가스 하면 그냥 무작정 화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원래 베가스가 왜 베가스인지 알아? 왜? 멕시코 말로 초원이란 뜻이래. 아~ 그럼 진짜 이거 하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 언니. 뭐? 그랜드 캐니언. 제발, 제발. 여행지 1위! 우와! BBC가 이것도 선정했네. 웨스트림 헬기 투어가 딱 헬기 타고 웨스트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픽업을 왔다가 거기서 웨스트림을 둘러보고 거기서 피크닉을 할 수 있어. 샌드위치 먹고.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행 계획 짤 때 얼마나 기분 좋은데. 아! 언니, 제 버킷리스트를 오늘 실행하러 갑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 한다는 그랜드 캐니언! 예! 진짜 이거 제 오래된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 중에 하나였어. 제가 작년에 베가스 왔을 때 하려고 했는데 그날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못해서 내가 진짜 꼭 다시 와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투어 한다 했는데 날씨가 이번 기회에 언니랑 이 멋진 걸 같이 보게 돼서 진짜 너무 신나고 너무 설레어요. 빨리 가요. Let's go. Let's go. 갑시다. 빵빵 투어 그랜드 캐니언으로 출발. 아, 나 이게 제일 기대되네. 헬기 타는 거. 우와, 대박. 헬기가 멋있다. 지금, 아, 내가 여기 오다니. 헬기 타러 갈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나 헬기 처음인가 생신가. 근데 그 지금 솔직히 내가 그랜드 캐니언 진짜 가고 싶었었는데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헬기 때문에? 헬기가 없었어. 근데 언니 헬기 투어 괜찮죠? 헬기. 아, 근데 그거. 비행기랑 똑같아. 아니지. 다르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진짜 잘 탈 수도 있어. 그치. 왜냐면 안 타봤으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고 놀이기구도 잘 못 타고 이러니까. 근데 당연히. 모르겠어. 잘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고. 왜냐 안 해봐서 감이 안 와. 아, 진짜 너무 떨린다. 웬일이야. 내가 이걸 타보게 될 줄이야. 아, 되게 멋있다. 아, 이거야. 근데 위험한 것만 보면 신형이야. 신나, 못 견뎌하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저 제 버킷리스트였으니까. 아, 그 너무 가고 싶어. 네, 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찍어줄까? 그래. 언니가 저기. 아 무서워. 하나 둘 셋. 오 와. 아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이제 무서워요. 뭐. 무서운 것 같아요. 제대로 보지도 못해. 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코스가 두 개가 있어요. 사우스림, 웨스트림 있는데 사우스림은 경관이 엄청 좋고 진짜 멋있고 그렇게 되게 많은데 하루 안에 저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코스였고 웨스트림은 하루 안에 볼 수 없는 영화네, 영화. 좀 가까웠고 헬기투어가 난 그냥 그랜드 캐니언은 그냥 그랜드 캐니언인 줄 알았어. 이게 커. 사우스림 있고 웨스트림 있고 막 이거 몰랐어. 어지럽다. 내가 그랜드 캐니언에 왔다. 남는 건 사진뿐이야. 아주 좋네요. 엄마, 나 그랜드 캐니언 왔어. 동영상 보내드리려고 엄마. 언니 사진 한 컷만 찍어주세요. 이거 여기선 꼭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찍어야지. 드디어 아기가 시작됐어. 그랜드 캐니언 중심에서
진짜 죽기 전에 봐야 돼. 하늘 색깔도 좋아. 아. 내가 그랜드 캐니언에 왔다. 아, 감동이야. 눈물 나. 왜 사진 찍다가 눈물 나는 거 어떤 감정이죠? 호수를 취하다가. 아니,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 이거 하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언니. 뭐? 그랜드 캐니언. 내 버킷리스트야. 솔직히 영화나 사진에서나 그림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아, 근데 저럴 것 같아요. 너무 좋으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눈물 나잖아요. 진짜. 진짜 언니, 내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이 그랜드 캐니언을 언니랑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고 지금 그냥 너무 감동적이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어. 야, 저기 그런데 여자친구 데려갔는데 여자친구 너무 좋아서 울면 너무 좋겠다. 아, 멋있다 진짜. 장관이다, 장관이야. 이게 어떻게 와 눈앞에 펼쳐지면 어떤 느낌이야? 나도 울 것 같아. 그냥 되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샴페인 마실까 우리? 좋아. 오? 여기서 샴페인 마시는 거예요? 네, 저거까지 코스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 저렇게? 네. 오, 아, 이건 가야 돼. 아, 대박이다, 저거. 그랜드 캐니언에서 샴페인 터트리 있는 거야, 네. 지금? 네. 와우. 와우. 피크닉을 즐기는 거야, 여기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샴페인? 타일러 분이 직접 샴페인을 오픈해서 따라줘요. 오~ 저렇게. 기장님이 따라주니까 출세한 느낌이다. 근데 뭔가 진짜 여기서 뭔가를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하더라도 이런 건 간 김에 하고 와야죠. 여기서 진짜 인생도 나오겠다. 그냥 뭔가 저기다 먹고 있는 게 신기해요, 제 자체가. 샴페인 진짜 맛있어. 한 명 다 클리어 하시죠, 언니. 와, 맛있겠다. 빵, 짠. 아, 여자랑 하기 싫은데? 아, 나도 싫어. 아니, 하자. 저는 진짜 저 순간 막 저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먹을까 더 맛있는데. 솔직히 햄버거, 저 샌드위치가 그렇게 막 엄청 맛있진 않아요. 좀 심심하고 이렇긴 한데, 저기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남편. 애인. 확실히 동성친구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동성친구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난 언니랑 보게 돼서 좋아요. 그래. 나도 좋아. 근데 언니, 솔직히. 뭐 25년 살면서 좋다는 데 되게 많이 가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근데 여긴 진짜 좋아요. 내가 와보고 싶었던 곳이어가지고 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죠? 진짜 좋을 때 다섯 시간 행동이에요. 피카츄인 거예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꼭 한번 가봐야 된다는 줄 알고.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야. 예술이네 진짜. 또 핵이 또 타야 돼. 엘도라도! 네, 엘도라도? 아직 저희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게 진짜 않았어요. 좋은 것 같아. 중간에 타고 잠깐 내려서 밥 먹고 다시 또 출발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나는 미국 가면 이거는 꼭 한번 해볼래. 꼭 해보세요. 엘도라도. Welcome. Thank you. Thank you. 오, 여기 엘도라도. 엘도라도. Right. Thank you. 안녕. Welcome. 와. 어, 뭐야? 사막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유령 마을이라고 또 무슨 마을에 데려다 줘요. 거기서 진짜 재밌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ATV라고. 아, 그, 알지. 그 덜덜거리는 어, 어. 자동차 있잖아. 아, 그, 그거 좋아. 어, 그거 할 수 있어. 저게 제일 빠르대요. 아, 저것도 헬기토에 포함되어 있대. 네, 코스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네. 괜찮다. 아,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저 돈을 내면 하루를 꽉 채울 수 있는 아, 거예요. 아, 나 돈 모아서. 네. 돈 모아서 헬기 투어도 하고 된다. 뭐 저런 ATV도 타고 중간에 밥도 먹고 중간 밥도 먹고 하루를 다 책임을 져주네요. 네, 하루를 책임을 져주는 코스예요. 내가 타 그럼 내가 이거 타. 어, 이거? 보이카는 이제 페달로 가는 거고 이건 땡겨서 가는 거죠? 네네. 어, 다솜이 신났다, 또. 아, 이거 할 때 저도 좋아했어요. 아, 오, 다솜이 또 오픈이야? 다솜이 오픈이에요? 다솜이는 오픈이에요. 네. Let's go. 출발. 우와. 우와. 저 이거 드려, 잘 이거. 타요. 좋아해요. 뒤에, 뒤에. 네, 다솜이는 바에 두고. 네, 이런 데서 한번 타봐야 돼, 진짜. 아, 근데 저는.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건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 저 길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저 달리면 큰일 나요. 전 오히려 이거는 좀 달리기 괜찮았었어요. 그래?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근데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았어. 힘들어. 이거는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얘는 핀데 꺾는 맛이 있고. 어, 이게 다르니까 덜덜덜 될 때마다 나는 재밌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경치 보고 되게 느낌 달라 재밌었어. 이거는 진짜 안정감은 제로인데 솔직히 그 우리 자동차 탔던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훨씬 더 스릴 있고 일단 무조건 나도 다음에 라스베이거스 오면은 꼭 여기 떠올 거야. 재밌었죠? 재밌었는데 힘들어. ATV. 언니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령 마을. 귀신이지? 아무도 안 살아요? 워킹데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귀신의 집이야? 옛날 이제 서부시대에 이제 금광을 캐던 마을이었는데 그 광부들이 살던 집을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아, 진짜? 유령마을이게. 아, 네. 여기가 세차티카페. 아무도 안 사는 거죠? 네. 관광지로 이제 개발된 배고프다는 유령마을이라고? 뜻이에요. 저 광산에 광부들이 이제 금을 캐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광부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여기 묻혀있다고 해서 고스트 타운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저기는 테차티카 광산, 배고프다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뭔가 옛날 서부 느낌도 나고 되게 느낌 있다 했는데 고스트 타운. 카페. 아이스크림. 아! 뭐야? 아, 놀라다. 아, 왜? 아, 나 푹 빠져서 왜, 왜요? 왜? 왜? 여기 인디안 사진들이 있네. 왜?
here if you guys want to check it out. Yeah, right up here. Is this real? Snake? Really? We'll head off. 머리 잘린 방울뱀이래. 그걸 왜 올리는지? There's no head. It's a rattlesnake. 별로 만져보고 싶지 않아. 만져봐. 싫어. 머리가 없어. 뱀도 진짜 뱀이야. 대박이다. This is what eats our snakes at night time. 어? 뱀들을... 장난꾸러기시네, 저거. 저는 놀랐어요. 뒤에서 또. 니가 진짜 놀랐다. 서윤 씨가 나랑 비슷한 게 맞네. 아, 서윤 씨 너무 뒤에 있었잖아요. 나 진짜 너무 놀랬어. 니가 진짜 좀 놀란 게 너무 뒤에 있었잖아. Anything else? 근데 방문객이 올 때마다 귀신의 집 이런 거 절대 못 가겠다. 아 진짜 싫어. 저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유령 마을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유령 마을. 자, 한 번. 하나, 둘. 어우, 빈티지한 예쁘다, 사실. 네. 근데 무섭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언니가 준비하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빨리 가봅시다. 진짜 기대되니까 일로 가자. 아 정말 하루가 가네 그냥. 네. 예스. 여기가 어딘가요? 내가 말했던 네. 로컬들이 아는 숨은 맛집. 로컬의 맛집? 베가스가 약간 해물 먹기가 조금 애매한데 크랩 되게 유명한 집 있다고 들은 적 있거든. 근데 못 갔었어. 너랑 나랑 걔 완전 좋아. 걔 좋아해. 그러면 크랩. 아 크랩은 진린데. 로컬들이 아는 숨은 맛집. 로컬의 맛집? 로컬들이 추천한 강력 추천한 맛집인데 기대가 된다. 야 미궁은 또 아니,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진짜 맛있어. 예, 어머. 여기 뭔가 풀. 아. 보시면 좀 되게 특이해요. 와. 이게 바로 미국이지. 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일단, 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비닐에 오네. 아, 손으로 먹는 거 너무 좋아. 여기 양념에 이렇게 해갖고 네. 나오는구나. 불편하게 막 포크 칼질 이런 거 어울리지 않아? 언니 인도를 비틀트림 인도 편해요. 그래, 여행의 묘미는 먹고 먹고 또 먹고. 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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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먹고. 아 맞다. Hi. Hi. How's it going, guys? Welcome in. Thank you. My name is Nicole, and I'll be your guide to serve with me. And is it okay if I bib you guys? Yeah. Go ahead. Hi, Don. 해주시는 거야? 어. Wow. 저건 원래 안 해주지 않나요? 저 남자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갔으면 안 해줬을 거예요. 우리가 갔으면 절대 안 해줬어요. 아, 다 해줬대요. Hi. Great, thanks. How about that? She has one corn sherbet medium. 이게 정말 맵게 하면 입안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맵대요. 근데 소미가 매운 걸 못 먹어요. 오, 대박. Darling you. 오. 되게 치즈네요. 진짜 비닐에다 이렇게 주네요. 연인끼리 가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좀 아, 막 먹으니까 네, 많이 좀 더러워져요. 일단 짠! 치즈! 예! 짜자잔! 와, 크다. 어우, 저 빛나는 거 봐. 자, 던전 이스크림 진짜 맛있는데. 이거 숟가락으로
매운맛이라기보다는 얼큰한 매운맛? 향신료? 근데 한국 사람은 여기 아무리 유명한 소스가 있다고 한들 소스 이즈 뭔들 내장이니까. 와~ 와~ 여기 있는 국물이 제대로인 거 아시죠? 이렇게 떠서 언니 먼저 얹어서 안 맛표 해주세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약간 조금 비린 맛이 덜한 것 같아요. 그 향이 좀 덜하고 되게 고소해. 그리고 많아. 뭐가 많아. 풍부해. 아 진짜 고소했어요. 아 여기서 한 마리면 충분했어요? 아니요, 저기에 새우를 시켰어요. 새우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고소하다. 콘이 그렇게 맛있다 그랬으니까 콘을 먹어볼게요. 메뉴가 되게 많아서 저기 안에 더 넣고 싶으면 다른 걸 더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고구마 튀김도 시켜서 먹었어요. 오! 맛있어? 응. 맛있죠? 이게 약간 버터 맛도 다 나고, 매콤하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후. 그리고 육수스푼을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물리세요. 적셔요. 아, 이거는 듬뿍, 듬뿍. 그 다음에 드시면. 아우,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거에 맥주에 그냥. 매운맛 초보이신 분들은 왜 단짠단짠 하는 것처럼 맵단맵단을 하면 돼요. 매운 걸 먹어, 단 걸 먹어, 또 매운 걸 먹어, 단 걸 먹어. 질렸을 때쯤에 아무 맛도 없는 밥을 먹어. 밥을 한 번씩 말아 먹어줘야 돼. 밥이 있어요? 네, 밥을 팔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거 몰랐을걸? 비벼 먹는다고? 껍데기에 비벼 먹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냥 저렇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저 그런 문화가 없어요. 남은 양념에 먹어요. 네. 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야, 진짜 잘 먹네. 아, 진짜 제 개는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매콤한 게 먹고 싶으신 분들 라스베가스 꼭 가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배를 채웠고 근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만 갔잖아. 그쵸.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의 다운타운을 갈 거야. 오! 이렇게 베가스가 엄청 유명해지기 전에 근데 원래 베가스의 메인스트릿이었어. 프리몬트가 진짜 메인 다운타운. 지금 있는 메인스트릿이랑 조금 다른 느낌. 원래 옛날에 카지노가 많았던 곳이잖아. 네, 맞아요. 되게 많고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도 되게 많고 예술 그림 그린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약간 진짜 일탈을 해보고 싶은 이런 가려요. 미친 사람도 되게 좀 많고 프리몬트 거리? 친구들 같아요.
어디 천장이 다 저기 어떻게 LED이지? 저게 이제 전구쇼라고 시간이 되면 저렇게 전구로써 전구로 쇼를 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아, 액티비티야? 네. 공연하는 줄 알았어. 전구쇼가 여기다. 근데 그 전구쇼 하는 거기 위를 그걸 타고 쭉 가면서 거리를 한 눈에 보면서 가는 거지. 우와. 무조건 해야겠다. 재밌겠다. 액티비티 타고. 저 타자. 저 타러. 저 타러.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정말 대중적이고 안 무서워요. 그냥 아니야. 그냥 아예 시원하지 뭐. 아예 안 무섭진 않고. 네. 아니 이게 좀 사람이 무거워 좀 더 빨리 달린대요. 전 좀 빨리 달렸거든요. 아 이거 타는 거예요 이제? 네, 네. 타고 타러 가고 있어요. 서유 씨도 탈 만하면 나도 탈 수 있어. 네. 와 재밌겠다. 오! 이 정도 괜찮? 오 마이 갓! 이렇게 가? 근데 저 순간은 좀 긴장됐어요. 아, 소유 또. 코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앉아서 타는 거랑 슈퍼맨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거. 소유 씨는 먹을 때 표정하고 이 표정하고 되게. 근데. 솔직히 내 좀 고소공포증이 있고 놀이기구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전 눈빛 봐.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야 이거 무서워. 여기서 언니가 고소공포증을 극복해 왔으면 좋겠어요. 고소공포증 극복. 최고의 여행인데? 여기다가 벽을 고치고 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여행이 있을 수가 없어. 고소공포증을 극복하시려면 라스베가스를 가세요. 앉아서 가는 게 더 짧고요. 이렇게 슈퍼맨처럼 가는 게 더 길고 더 재밌대요. 너무 좋아요. 나 탈라니까 무섭다. 아 무서워. 괜찮아. 아 이게 이상해. 아 풀려. 아이고. 맞아. 저렇게 되죠. 신발은 어떻게? 신발은 벗어서 가방 안에 넣어. 저는 진짜 손 이렇게 해서 날아가고 싶다 그냥. 네, 맞아. 그죠? 이게 얼마나 가요? 한 3분? 금방 가요. 생각보다 빨라요. 난 이 정도의 속도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야. 아니 저 뭐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소희 씨?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너무 무서웠어. 근데 다시 타면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재밌겠다. 아 그래도 여기 조금 봤어요. 조금 봤어.
달리기 남자라 더 빠른 것 같아. 조금 맞게 조금. 아 진짜 하늘 나는 것 같겠다 이렇게. 그죠? 기분이 진짜 좋고. 지금. 아이고. 아, 또 울었어요.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중간에 멈췄어요. 이렇게 턱하고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와, 엄청 재밌네요. 울었어. 엄청 재밌지 않았어요, 언니? 나 거의 못 봤어. 아, 서유. 일단 진짜 오늘 너무 많은 걸 했잖아. 힘들다. 외웠나 봐. 했어 언니. 내일은 더 재밌는 여행하자. 그래. 빨리 들어와서 자자. 아, 베가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예. 일단 그랜드 캐니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절경은 절경이네요. 아. 네. 기가 막히네. 근데 진짜 부모님 생각 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딱 가자마자 걔도 부모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오면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힘들 게 많이 없고. 그 엘도라도 그 캐니언은 좀 생소한데 네네. 거기는 어떻게... 엘도라도 캐니언 같은 경우는 하루쯤 그냥 아예 시간을 내서 엘도라도 캐니언에서 약간 뭔가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날씨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좀 이상적인 곳인 것 같아요. 충분히 저기서 하루를 할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저기 프리먼트 거리는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차로 한 20분? 20분? 네. 아니, 서유 씨가 또 드디어 이거 또 탔네요. 천장을 짐 라인? 이렇게, 짐 라인. 근데 나는, 네. 아, 그 속도는 편집해 주세요. 좀 비슷하게. 괜찮아요. 네. 제가 무거운 거 어떡해요? 제가 무거운 게 좀 나갈 다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 좀 무서워하더니 나중에는 좀 이렇게 즐기시던데? 아니요. 처음에 괜찮았다가 나중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한 줄 알고, 아, 깍! 이랬는데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앞을 봤는데 앞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만 가고 있으니까 무섭지. 막 이러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제 눈물이 난 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저기 멀리 있는 거라서 왜 이렇게 안 오면 나만 빠른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는데 무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는 것도 타는 건데 저는 못 봤지만 많이 못 봤지만 네. 밑에 있는 걸 다 보니까 자, 라스베가스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재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베가스! 마지막 말이라니까 뭔가 제가 더 아쉽네요. 베가스를 거의 보셨잖아. 우리 지금 베가스 로컬 같은데요. 그렇지. 거의? 일단 여기가 요즘 되게 핫한 뜬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약간 알 사람들만 아는 약간 뭐 예를 들어 연남동이나 아 진짜? 약간 뭐 그런 되게 화려하고 되게 크고 웅장하고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좀 아무래도 좀 베가스 느낌이 많이 안 나서 되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뭔데? 가보면 알아. 아, 여기는 되게 분위기가 따라왔네요, 여기는. Follow, follow, follow me. I follow you. 왜냐면 너의 감성과 맞아. 진짜? 저기 보면 저 문을 들어가면 해리포터처럼 문이 열려. 저 문을 들어가면 해리포터처럼 문이 열려. 뛰어들어가 봐, 소마. 베가스에 뛰어. 이런 데가 있는 거야? 뭐야, 이런 건데? 어디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일로 와. 여기야. 아, 뭐야? 뭔데? 이게... 뭐야? 컵케이크 자판기야. 컵케이크 자판기야? 우와, 대박. 나 컵케이크 완전 사랑해. 그러니까 난 안 좋아하거든. 널 위해 준비했어. 레드벨벳 컵케이크 먹을래. 오, 있어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아, 이거? 누르고. 대박. 우와, 만들어지는 과정인가 봐. 우와. 아, 지금 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누르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대박. 근데 진짜 근데 맛있어. 맛있었어요. 심지어 맛있었어요. 나 사진 찍어줘. 아, 여기 이쁘게 나온다. 아니야, 그냥 너 편하게 있어, 자연스럽게. 아니야, 그냥 너 편하게 있어, 자연스럽게. 제가 여기 다좀 인생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어. 맞아요. 진짜 이쁘게 나왔어. 사진을 좋아해. 근데 여행 갔을 때 저런 멤버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남는 건 사진뿐이에요. 네. 셀카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무슨 뮤직비디오 찍는 것 같다, 이게.
인정, 인정. 진짜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 맛도 있는데 달아. 맛있어. 너무 달아.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형, 근데 커피랑 먹으면 또 진짜 맛있어. 맛있었다. 커피랑 먹으면 하루가 끝나지. 아. 너무 행복하지. 진짜 좋아하는 거야, 호식이. 꼬마다 이렇게. 네, 저는 꼬마다 하는. 아까 되게 이쪽으로 봐. 접사가 딱 됐는데.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름도 케이크 ATM이네. 오. 아, 예쁘다. 컵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으니까 태우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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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뭘 태워? 와. 안 돼. 너가 조금 처음에 이걸 왜 해? 이렇게 할 수 있어. 땅만 내려오는 소율 씨가 엄청 밝아지네. 약간 상공에 있을 때랑은 다르네요.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어. 내가 관람차 솔직히 한 번도 안 타봤어. 태어나서. 나는? 너랑 타는 거야. 무섭지만 너와 함께면 괜찮을 것 같아. 너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할 수도 있어. 에? 진짜? 어? 예? 런던 아이처럼. 아. 런던 아이보다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네, 이게 더 커요. 아, 이게, 관람차. 아, 이게 무섭다고요? 우리가 저걸 탈 거야. 그래서 약간 저기 위에서 요가를 하면 거기서 요가를 한다고요? 그렇대. 진짜로? 어, 뭐야? 아, 해보고 싶긴 하다라는 생각을 들긴 했는데 내가 좀 무섭긴 했거든? 그래서 약간 저기 위에서 요가를 하면 공중이잖아. 그래서 뭐 중력 때문에 조금 더 요가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되게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아. 근데 나도 지금 좀 걱정이 돼. 했는데 되게 재미없으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아니야, 재밌을 거야. Let's go! Let's go! 이쁘다! 진짜 크네요. 어우, 예쁜데 봐.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분, 와. 그렇게 넓어요, 안에? 네, 넓어요. 그리고 밤에는 저기서 칵테일도 마실 수 있고, 와. 아예 칵테일 바가 이렇게 들어와요. 하늘 위에 사는 요가야. 하이. Hi. Hi. My teacher. Yes. My name is Dre. What's your name? Dre. Soyu. Soyu. Hi. I'm Dasung. Yeah. Nice to meet you. Let me do your headphones. Okay. 아, 이분이 요가 강사예요? 네. 래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밤에 그걸 하러 온 사람 되게 많아서 밤에 봐야지 더 이쁘래. 그리고 술은 밤이지. 술은 밤이죠. 근데 저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오, 꽤 높네. 와, 안에 엄청 크네. 야, 뭐야 이거. 그 집이네, 집이야. 40명을 탈 수 있다잖아요. 그냥 일반 관람차 크네.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 완전 좋아. 딱 요가하기 좋은 날씨네. 진짜. 와, 이거. 하늘에서 요가하는 거야? 네. 아니, 그냥 멍하니. 사실 대관람차 한 두 바퀴 돌면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무서워지려고 그랬지, 갑자기. Yeah, can you start? Okay. 야, 저 새끼 요가를 하는 거야? 네. 야, 진짜 독특하다. 노래 이렇게 들었을 때 귀에 딱 댔을 때 노래 소리밖에 안 들려. 선생님 목소리랑 되게 차분해지고 막. 아, 프라이빗 레슨을 받는구나. 코스를 선택하는 거야.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아, 이분 잘해. 오. 아, 이게 무서워가지고 엄청 요가에 집중했어. 높이 올라가가지고. 자성이 좀 도와주지, 어떻게 저렇게. 대박이다.
저는 저거가 진짜 안 돼요. 오, 소유 잘하네. 못하겠어. 너가 지금 다리가 너무 수직으로 돼서 그래. 뒤로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오, 소유. 근데 이게 뭔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집중돼. 솔직히 나 좀 지금 조금 무섭거든. 높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나 진짜. 진짜. 그리고 저기 위에서 뭔가 땀 흘리고 있다는 거 자체가 느낌이 되게 기분 이상해요. Kick back, kick up. Look up. Kick back, kick up. Breathe deep. 오, 시원해. 오. 오, 시원해. 오. 3, 2, 1, change. 와. 야, 열등반. 더 시원하지? 오. 더 들었어. 아, 왜 서윤은 안 들어줘? 아니에요, 저도 들어. 아, 쟤는 못 들어준 거죠. 아, 왜 우리 서윤 들어주지? 시원하겠다. 아, 저기 그리고 선생님이 딱 등 풀어줄 때 진짜 쉬웠어요. 대단하다. 야, 근데 웃기다. 라스베가스 가서 하늘에서 요가하고 왔다 그러면. 아, 근데 저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쉬울 것 같아, 진짜 끝날 때는. 최고였어. 진짜 짱이야. 아니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다고? 나. 지금 라스베가스에 솔직히 요가 아 이랬는데 나 이거 제일 지금까지 떨어진 게 제일 좋아. 이거 지금까지 떨어진 게 제일 좋아. 무섭지 않았어. 진짜 막 내가 막 뭔가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야. 아 최고. 나오자 맞아 신나 노래가. 정말 세상이 넓네요. 별게 다 있네요. 또 라스베가스 하면 그냥 무작정 화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자기한 것도 있어요. 언니. 막 세계 일주 같이 파리. 아 맞아.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컨셉으로 라스베가스에 오면은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뭐야 라스베가스 이거 다 있어요? 네. 리틀. 진짜 크네, 이건. 와. 깜빡 속겠다. 대충 이렇게 네. 찍으면. 여기서 뭐 하나 사가셔야 돼. 일단, 말라. 파리의 느낌을 내면서. 파리의 느낌을 내면서. Can we get one third in pina colada? 너 낫고. 와. 느낌 되게 달리. 괜찮아. 저게 뭐예요? 이게 뭐야? 저 에펠탑 스무디. 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질 수 있어요. 어, 가져가는 거예요? 리턴 하는 거 아니고? 네. 나 빼. 드링크도 먹고 소비니어도 챙기고. 네. 일단 우리 여기서 출발할 때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그랬잖아. 여기서 버스를 타면 두 정거장만 가면 우리 세 개의 일주를 할 수 있어. 진짜? 어, 그래서 일단 표를 뽑자. 그래. 이게 우리 두 장 두 개 뽑아야 되니까. 저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저는 그거였어요. 약간 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해외 가서 타는 거. 아, 땡큐. 2층 버스를 타시려면 좀 빨리 타셔야 돼요. 자리가 없어서. 위에가 먼저 서죠.
날씨 너무 좋네요. 아, 도착! 이탈리아에 도착했어. 어디? 바로 이탈리아. 이탈리아. 뭐 있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오! 네, 베네치아. 곤돌라 탈 수 있고, 저기서. 작은 베니스. 근데 딱 저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언니, 우리 물의 도시 베니스에 왔으니까 곤돌라를 타야 되지 않겠어요? 곤돌라. 곤돌라, 돌라돌라, 곤돌라. 아, 근데 나 이거 곤돌라도 무섭다? 나 이거 곤돌라도 무섭다? 아, 예전에 홍콩 갔을 때 탔는데 이게 탈 때 좀 기울어져. 근데 탈 수 있어.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아우, 예쁘다. 어, 지금 딱 시원해. 너무 좋아. 저게 그리고 자동이에요. 어? 뭐가요? 곤돌라가 저게 직접 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네? 자동이에요. 진짜 안 적고 있네, 저거. 네. 노래는 립싱크는 아니죠? 네, 라이브예요. 라스베가스가 막 엄청 화려하고 잠들지 않는 불빛의 도시 이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요, 언니. 진짜 뭔가 딱 남자친구랑 왔었을 때 남자친구 어깨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의할 점은 굉장히 나른해진다니. 마음 같아서는 여기 위에서 자고 싶어 지금. 한숨. 한숨 자면 안 돼요? 이것도 연인끼리 타면 좀 로맨틱하겠네요. 왓 어. 뉴욕! 마지막 정점이죠. 와. 뉴욕! 뉴욕! 다 저거밖에 몰라요.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랑 되게 비슷하네요. 다솜이랑 또 뉴욕을 좋아하죠. 네. 근데 어깨에 막 뭐 아까 뭐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건물? 아,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뭐 맨하탄에서 볼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이 여기 다 많이 있어요. 신기한 건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9.11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건축물들이 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은 건데 네. 건축자가 네. 쌍둥이 빌딩을 빼먹고 지은 거예요. 어. 아, 진짜 신기하다. 아. 사고가 난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9.11 테러 이전에. 일단 우리가 어쨌든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세계일 줄 마지막이 뉴욕이에요. 어, 예쁘다. 사람 갖고 싶어. 이건 좋겠다, 이건 좋겠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이다 보니까 여기서 끝낼 수 없지. 라스베가스의 화려함의 끝을 보여줘야 되잖아. 클럽 갔잖아요. 또 뭐 있어요? 아, 내 집에 가서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가자,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 먹어야죠. 원래 여행 갔다 살쪄야지 재밌게 놀다 온 거예요. 맞아. 뭘 알죠? 놀 줄 아네. 레스토랑에 앉아있으면 분수쇼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분수쇼를 보면서 밥을 먹는 거지. 여기는 정말 프라이빗한 곳이야. 일단 우리가 기다려서 봤던 우와! 분수쇼가 왜 그걸 지금 말해줬어? 파운틴뷰에서 바로 보이고 몰랐는데 언니 나는 분수쇼가 패턴이 두세 개밖에 없을 줄 알았어. 뭐 여기서도 보고 아까 저기서도 보고 좀 많이 봤는데 다 달라. 우리는 빵빵 추억을 때문에 마지막까지 빵빵하게 놀고 빵빵하게 먹고 빵빵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좋아 좋아. 빨리 먹고 싶다. 우와. All I want is 와우.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저거. 이거 진짜. 야 관자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먹을까? 이게
이게 뭐야? 오, 저 뒤에 분수쇼 있는 거 봐. 진짜 좋았어요. 저거 뭐, 이거 진짜 다시 먹고 싶어. 뭘 이거 먹어도 맛있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아니, 진짜 맛있어. 아, 나 너무 좋아. 가리비. 저의 거품 같은 거 뭐 한 거네. 맞아. 이걸 먹은 게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정말. 마립이 이렇게 좀 쫀득하다라고 듣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소스지 진짜? 아, 찹찹은 좀. 아니, 이게 맛을 느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해산물 육수 같은 거지. 소스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자몽의 상큼함이 부담스럽지 않아. 너무 맛을 해치지 않는 느낌이지. 이게 푸딩 같아, 푸딩. 이거 이상으로 잘 설명할 수가 없네.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밸런스가 기가 막혀. 진짜 또 원래 모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저거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어. 내가 고기하는 일가견 있지. 진짜 맛있어. 스테이크도 맛있어. 아, 배가 갑자기 확 고파지네. 야, 야, 두툼하네. 진짜 도리는 정말 먹는다. 얘기도 안 하고. 푹 빠져서 그냥 먹기만. 본격적으로 먹네. 이건 더 미쳤네.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지 않게 얘기해줘. 근데 저, 이해가 푹 빠져.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불맛이 나. 불맛이 되게 기분 좋은 불맛이 나고. 일단 그리고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디움 레어. 딱 먹기 좋게 부드러운 익힘 정도에 한국에서 왜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갈비처럼 그 불맛이. 오, 맞아. 썰어만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고기에서 낼 수 있는. 오, 고기 두툼한 거 봐. 맛을 내는 맛이지 않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맛있어요, 언니. 나 매년 우리 한국에서 되게 흔히 먹는 음식인데 분위기와 분수쇼와 분수쇼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있다. 맞아. 분위기가 일단 다 했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남자 되게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아. 되게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아. 지금 주문했어요. 왜 그렇게 외롭게 만드는 말을 해, 언니? 괜찮다고 해. 알았어. 언니 그 말은 근데 솔직히 좀 방금 좀 진짜 좀 심쿵이었어. 내가 남자였다면 앞에 있는 네가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을 것 같아. 언니 좀 그냥 일단 언니랑 여기 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뤘어. 뭔데? 여자친구랑 라스베가스에 오는 거. 베가스는 그럼 뭐라고? 결혼해서 와야지. 요 코스로 신혼여행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서 프로포즈 하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분수쇼 앞에서 프로포즈. 오, 마이크! 아니, 그, 요가가 보통 얼마 걸리는데, 레슨 받으면? 한 시간? 요가 원래 한 시간 정도 1시간. 받죠. 근데 한 바퀴에 30분이잖아요. 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두 바퀴에서 한 시간 수업도 가능하대요. 네.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네. 아니, 저는 너무 특이한 거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관람차에서 그 요가 수업을 한다. 네, 근데 요가 했잖아요. 땀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아, 그래? 한 요가네. 왜냐면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일단 집중이 몸으로밖에 안 가요. 하긴 기분이 근사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체질 때나 했을 때 운동하고 딱 출근하면. 그리고 소유 씨가 가장 높이 올라갔는데 가장 밝은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을 극복한 거잖아요, 저건. 저 때는 진짜 뭐 막 그렇게 엄청 무섭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대관람차를 그냥 예약을 해서 생일 파티를 30, 40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좁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생일 파티라기엔? 난 생일 파티 깔끔하게 30분만 딱 돌고 오면 되잖아요. 딱 시원하게 숙비 딱 하고 케이크 딱 하고 딱 내려와서 야, 뭐. 축하했다. 고맙다. 야, 축하했다. 네. 내년에 또 보자. 근데 사실 이게 라스베가스가 호텔도 유명하잖아요. 라스베가스는 기본적으로 호텔이 비싸지가 않은 곳이어서. 저도 우리나라엔 좀 더 비싸지고. 한 30, 40 이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루에요? 1박에 뭐 잘 건지면 뭐 한 8만 원에도. 오, 진짜? 네. 이거 모텔 가격인데요?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좋죠. 와. 제가 라스베가스 편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좀 홍보하고 싶은 거는 미식 여행의 끝이에요. 미식? 그러니까 정말 라스베가스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세계에서 중국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식을 위한 관광으로도 사실은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하다는 것. 아니 뭐 그리고 지금 쇼 하나도 안 봤죠? 네. 쇼 안 봤죠. 쇼는 일단 쇼는 진짜 볼 게 너무 많잖아. 근데 항상 그게 있었어. 쇼를 본 적은 있는데 안 본 게 나중에 누군가랑 오면 보겠다 싶어서 계속 아껴두고 네. 그러다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 투표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PR 한마디. 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그랜드 캐니언과 사람이 만들어낸 화려한 풍경을 보여주는 라스베가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곳. 네,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모두 라스베가스로 놀러 오세요. 와, 자, 웰컴 투 라스베가스. 공정하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라스베가스 여행기를 보고 나신 후에 이 빵빵 투어 팀의 여행대로 나는 한번 라스베가스 여행을 떠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자, 1점 차이로 지금 저희가 뒤지고 있거든요.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이제 결과. 다섯 명. 네? 몇 표 예상합니까? 저 이번에는 80표 이상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요. 80표. 그럼 딱 정확하게 몇 표? 한 80? 82 80. 이상 기대하면 약간 맘상할 것 같아요. 83. 아니, 이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 사실 조금 너무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예? 인위적인 거. 저희가? 아, 지금 인위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주입식 관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입식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버거움. 아, 네. 아 이집트에 한 낙타 두 마리만 있었어도 제가.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3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자, 누적된 점수로 그러니까 저희 그 77표에 합쳐서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배틀트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가 나오겠네요. 더 하면 이제 세 자리가 되겠죠. 100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죠. 자, 과연 빵빵투 최종 점수는 몇 점일까요? 라스베가스의 화려함과 그랜드캐니언의 웅장함을 모두 담았습니다. 빵빵투어의 여행 설계들을 라스베가스 여행 가방을 싼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몇 분일지 판정단의 선택은! 자, 끝자리부터 보나요? 현재 77점! 아, 그러니까. 자, 여기 하겠죠. 돌아가겠죠. 아, 77표. 돌아가겠죠. 돌아갑니다. 자, 끝자리부터 봅니다. 야, 무조건. 돌아라! 야, 이건 무조건. 오, 높아. 오, 69? 79? 1 먼저 나올 거고. 오, 150. 또 뭐 1위. 1위. 아, 몇 표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저게 82표가 나온 거예요. 82표. 우리 뻥뻥 투어 저 괜찮아요? 네. 159? 괜찮아요? 근데 사실 오늘 라스베가스 팀이 82점이 나온 게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오. 스코어였어요. 오. 하지만 네. 저희 다음 주에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입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주입만 해봐 하여튼. 자연과 소통하는 자연 소통. 진정한 힐링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소통을 강요하기만 해. 네. 이게 진짜 럭키! 딱 행사 나온 것 같아. 별미, 별미. 나 오늘 신난다,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행복해.